안녕하세요. 이레아의 음악교육 테라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아동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전 생에 걸쳐서 평생 교육이긴 하지만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음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연 중에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내가 오늘은 이 음식을 꼭 먹고 싶어 라는 것처럼 땡기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음악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음악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이 순간 이 음악이 필요해. 나이 음악 듣고 싶어. 이런 음악 없을까? 네, 새로운 음악. 네. 이런 분위기에 새로운 음악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주 연습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즐거울 때 여러분 즐겨 듣는 음악이 있나요? 그럼 이미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먼저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뭐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꾹꾹 눌러 참을 때가 많죠. 화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정서가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부정적일 때 아주 다크하고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 음악을 내 정서와 비슷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한 후에 차츰 단계를 올려서 밝은 음악을 듣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내가 어두울 때 아예 처음부터 밝은 음악을 들어서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날려버린다고 그러죠. 삭제해버리고 좋은 기분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은데, 특히 우리가 무기력하고 슬프고 이럴 때 있잖아요. 혼자 어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슬프고 어두운 음악을 먼저 듣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의 스토리랑 똑같진 않지만, 슬픈 영화를 보고 나의 모든 감정, 말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을 담아서 엉엉 울고 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많이 웃는 것도 있지만 감동을 받고 우는 울수 있는 그런 감동의 눈물이 우리를 장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해소해 줄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능력 발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고 기쁘게 식사를 할수 있고 의욕이 넘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욕이 넘쳤을 때는 산만하지 않고 집중을 할수 있으면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을 사용한다면 음악을 좀 파장이 좀 느린,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태교 음악이라고 하죠. 음악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소리로 아이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행진곡이나 아주 신나는 음악을 아이들이 뱃속에서 듣게 되면은 그 엄마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배를 막 발로 이렇게 찾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는 이 존재감, 아이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고 기분 좋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반응하는 이 음악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음악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고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소리 내보고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꿈만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악기가 없고 나는 음정 박자 모르고 악보 읽는 법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호루라기 하나라도 사서 호루루루 이렇게 한번 불어보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젓가락도 있고 나무젓가락도 있고 연필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자도 있고. 네, 그걸 부딪혀 보면서 사운드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한번 실험 삼아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유리컵에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실로폰처럼 이렇게 탕탕 쳐주면 높이가 다 달라요. 아주 맑고 깨끗한 그 소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활 속 음악을 통해서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워보시고 실천해보시고 차츰 진짜 악기를 다루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이 치료가 되고 또 삶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소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뮤직 테라피로 만나요.